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나의 사랑, 예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도주보다 높았어. 보고도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 보던 높았어. 성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No no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에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넌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옆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며 살고 있다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세상에 모서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굵직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earphone 너무 playlist 막가지다 minor. 잘하네. 지쳐버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uiet. 네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덴티티까지 모조리 뭐 기는 기회로 다 바꾸지 뭐 굳이 우는 거울을 보고 싶다면 yeah.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마음을 더럽히지마 자라가길 아직일래 yeah. 실지 돈줄님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돈줄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신인 아이돌 데뷔하신 보컬분 중에 M그룹의 L님이신 것 같아요. M그룹의 L. 뉴질스야, 뉴질스. L, 뉴질스. 호주 출신. 아, 맞아. 아니, 고향, 고향도 같아요. 자, 이제 돈줄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뭐 난리 났는데? 아니 뭐야? 반응이 짱이야. 금발이야? 이분은 바로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4세대 대표 걸그룹 엔믹스의 보컬 릴리씨입니다. 아, 정확하게 맞췄네. 맞았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릴리입니다. 교포신 거죠? 저 혼혈이요. 엄마가 한국 분이고요. 아빠가 호주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국적은? 한국이랑 호주 둘 다. 아, 둘 다가 쌤이 맞았군요. 네. 네, 쌤이 맞네요. 아, 쌤 맞았네. 쌤 맞으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셀러브리티 발음 한번 할까요? 셀러브리티. 셀러브리티. 아, 똑같네. 셀러브리티. 호주식이에요. 발음을 딱 듣고 교포일 확률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릴리 씨는 JYP 막내 걸그룹 엔믹스의 멤버인데요. 아. 멤버들 몰래 복면가왕 준비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아, 제가 지금 활동 중이어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막 대기실이나 차밖에 없어가지고 몰래 몰래 흥얼흥얼 거리다가 애들이 뭐예요? 뭐예요? 그리고 또 개인기 스카이콩콩을 또 들고 다니니까 애들이 뭐예요? 언니?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래서 결국엔 들켰어요. 들켰어요. 네. 아, 들켰어요. 맞아요. 예.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4년에 12살 나이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진영 씨를 매료시켰던 바로 그 꼬마 숙녀입니다.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한국으로 혼자 건너와서 지냈고요. 적응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어려웠을까요? 그 방송국 처음으로 데뷔 때 다녔을 때 정확하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혼자서 화장실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제가 테이시 선배님, 수민 선배님을 인사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수민 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나와서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테이시입니다라고 하신 건데 스테이시 수민 씨랑 헷갈려가지고 잘못 들었구나. 네. 이제 적응 잘 됐죠? 네, 이제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 환정단에 샘 해밍턴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반가우셨다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빠가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좀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덜 떨리는 것 같아요. 그 의지도 좀 되고. 네, 그죠. 저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그 트라이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 헌혈이 있다 보니까 늘 그 마음은 알고 있고 저도 외국 생활 하고 있잖아요, 20년째. 네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 고향에서 이렇게 멀리 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언제나 환영합니다. 스카이콩콩 개인기도 캥거루라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했었던. 네. 큰 거 놓쳤다. 그쵸. 큰 거 놓쳤죠. 저 국적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스카이 콩콩을 캥거루로 연결시키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그건 쉽지가 않죠. 혹시 저 호주에 계신 부모님들이 릴리 씨가 복면가왕 나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제가 일부러 비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놀라셨겠는데 우리 복면가왕에 나온 거 보고? 맞아요,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다. 아, 지금 네. 예, 저 보이시죠, 어머니? 네. 예, 아버님 예 보이죠? 오랜만에 TV나 볼까? 인사 좀 나누시고 예. 뭐 한마디 하세요, 듣고 계실 테니까.
Hi guys, you're surprised, right? Guess what? It's me. It's me. I hope you're happy. I know that you really like this program, and you always talked about me going on this show. I hope that I made you proud today. So thank you. I love you. Mwah. Yeah. 그죠? 한 표 차로 3라운드 못 가서 부모님도 좀 많이 아쉬워하시겠는데 본인은 어때요? 지금 한 표 차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질 거면 잘 하시는 분한테 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졌댔어요. 한 표 차로 졌어. 릴리 씨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신인답지 않은 탄탄한 보컬과 밝은 에너지로 멋진 무대를 선물해준 엔믹스 릴리 씨에게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